또띠아 챌린지를 할 겁니다. 또띠아 챌린지란 입에 이렇게 물을 머금고 이제 귓방맹이를 가위바위보로 짜서 이렇게 하는 건데 네. 물을 뱉으면은 상대가 이기는 거예요. 그럼 한 대 맞는 거. 아니 이겼잖아. 한 대 때려놓고 몇 대 내가 먼저 때렸어. 그리고 그냥 뱉으면은 누가 이긴 거야? 때린 내가 이긴 거야. 뱉은 네. 아 진짜. 왜또 형 욕심을 내고 생각하냐고. 왜 도대체 야, 이걸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. 세게 하는 게 웃으면 한 대 더 맞기. 네. 오케이. 아, 좀 가까이 와요. 이 네. 다르다고요. 우리 이거 지금 새로 그거에 있죠? 이거 먹으면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. 예. 네, 가위바위보 하고. 네. 나 울어. 겨울 참았다. 왜 울어? 와. 와. 하면서 이렇게까지 웃음 참은 거 처음이에요. 아. 뭐가 웃겨 그렇게? 형도 좀 흘렸잖아요. 와 하나도 안 흘렸어 나. 하나도 안 흘렸어? 어. 저는 웃음이 없는 사람이에요. 아 이 정도로 참으면 우는구나 사람이. 아 이거 녹화는 되고 있는 거지? 이거 MZ세대 이거 어려워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. 너도 난 다 MZ세대야. 우리가? 어. 자 그러면 제대로 맞아야죠. 있는 거야. MZ세대 분들께 한마디 해. 아 이미 형 지금 7분을 찍었잖아요. 어떻게 할 거야? 결국은 10분 채워. 아 왜 채우냐고요. 아 빨리 우리 한마디. 아니 MZ세대한테 한마디 하라고. 한마디 하라고 그러면. 내가요? 어. 틱톡 할 거야 너 이거 설마 틱톡에 올릴 거야? 이미 틱톡커예요. 계속까지 지금 틱톡커인데 지금 제가 이겼습니다. MZ세대 화이팅. 아 뭐야 MZ세대 화이팅이에요. 진짜 어디 갔어? 다시 어디 뭐 하는 거예요? 뭐 하는 거야? 아 너 아플까 봐. 갑니다. 갑니다. 아 이거 너무 약해 이거 봐. 아 맞았어요. 자 이걸로 케밥 해먹읍시다 이제. 네. 아 했다 MZ세대 소통 방식. 저희 또띠아 챌린지 도전해봤습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우리도 이렇게 해서 드웨인 존슨이랑 할 수 있는 건가요? 맞아요. 네. 드웨인 존슨도 MZ세대예요? 그럼요. 안녕히 계세요.